시편 6편부터 150편 그리고 지나서 아가서까지 오늘 말씀이 해당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노래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노래 불러야 되는가, 하나님 어떻게 노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서,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 또 예언서, 뭐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예언서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전한 사람들이 예언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받아서 적은 것이 이 율법서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반대입니다.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이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참으로 그 베푸셨는가, 이끄셨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서와 예언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신 것, 그리고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펼쳐지는 것, 이런 것이 선포됐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시편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참 경건함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이 시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고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든 어떤 신앙의 표현들이 이 시편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읽어본 분 있습니까? 아가서? 아가서는 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남녀간의 어떤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랑의 노래다, 또 결혼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남녀간의 어떤 사랑의 노래라기보다는 하나님과 그 백성만의 어떤 그런 노래, 사랑의 노래가 이 아가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과 아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이 어떻게 참 경건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응답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 이 시편과 아가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은 언제부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로 불려졌는가 하는 것들은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시편에 일렀을 때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참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이 참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렇게 구송, 노래로 불려지면서 암송되어져 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들의 대부분의 시편이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쓴 것도 있고 다윗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 작성된 것도 있고, 하여튼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의 시대로부터 그 이후에 또 포로 생활도 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그 경험들을 하면서 그 내용들이 점점 더 심화되고 더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기록된 것이 이 시편의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다섯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다섯 권의 책으로. 그러니까 서막이라고 한다면 시편 1편,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편입니다. 이 1편은 율법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도와주지 않고 악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율법을 노래하는 시가 이 서막이고요. 1편. 그리고 이제 2편부터 41편까지는
야훼 하나님, 유일신이신 야훼 하나님만을 높이는 다윗의 시와 노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2권은 이제 1권 41편 13절 한번 보실까요? 41편 13절을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41편 13절 마지막 1권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리고 2권은 다시 42편부터 시작해가지고 72편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엘로힘의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예요. 그러니까 41편까지는 야훼 하나님,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는 그 42편부터 72편까지는 능력이 되신,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다윗의 시인데 72편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72편 18절 19절에 보시면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어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리라. 이게 두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책은 73편부터 89편까지인데 이것은 예루살렘과 성전에 가는 노래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에 가는 노래. 이제 82편 52절을 보시면 89편 52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0편부터 106편까지는 성전 중심의 노래입니다. 주로 여기에 보면 그런 노래들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106편 48절에 보시면 106편 48절에 마지막 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네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책, 시편은 다섯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다섯 권의 책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배 중심에 또 순례자들이 부르는 그런 찬송 이런 것들로 마감이 되어 있죠. 그래서 150편 마지막 절을 보시면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0편 마지막 절, 150편 마지막 절 전체를 시편 전체를 마감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시편의 경전 구조로 다섯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구조가 있는데 시편은 문학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지혜자들의 노래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시편 1편도 그렇고 또 11편도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11편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할 것을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예산으로 도망함이 어찌 아닌가. 그러니까 그 11편도 그렇고 19편도 그렇고 49편도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것을 잘 묵상하고 그것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기리고 그것을 늘 마음의 노래로 품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들의 노래, 시편을 지혜자들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곤고함을 만난다든가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참 그 뜻하지 않은 어떤 재난을 겪게 된다든가 이렇게 될 때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깨닫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다윗의 어떤 하나님을 경험한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깨달은 그런 은혜가 그 안에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와 찬양의 노래라는 거예요. 여기 30편을 한번 보실까요?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제 부르는 노래인데 30편이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감사의 노래, 찬양의 노래, 이 노래들이 감사와 찬양에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고 자기와 함께 하셨고 자기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와 탄식의 노래예요. 여기 시편 10편에 보시면 시편 보세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심이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게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탄식의 노래가 몇 편이나 되는지 아세요? 탄식의 노래가 무려 50편이나 됩니다. 50편. 3분의 1이 탄식의 노래예요.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고 또 삶의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탄식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이 탄식의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탄식하면 뭐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으로 탄식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것, 이것이 이 시편 기자들의 탄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의 어떤 방식 자체가 좀 다른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편이 아니고 아가서의 말씀은 사랑의 노래라고 얘기했죠.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으로 그 자기의 백성과 그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아주 자상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이 아가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참 어떻게 우리가 이 시편을 봐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또 시편을 가까이 대하고 있는데 결국 이 시편에 대한 신학적인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원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를 이 참으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들 누군가 이렇게 손 잡아서 불러 일으켜서 이렇게 끌어올려줬을 때 그 구원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말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잊을 수 없다는 거죠. 또 자기 자신에게 삶의 어떤 전 존재를 들여서라도 그 은혜를 갚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사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실감이 잘 안 날 때도 있고 또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 표현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시편 이렇게 묵상을 하면 수편을 읽어가다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아주 정말 섬세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서와 예언서는 대화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는 거지만 이 시편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인간에게서 사람에게 가는 거라고, 아니 인간에게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율법서와 예언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 여기에 있는 그 예언자들이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그걸 전하는 것이지만 이 시편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또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또 요소 중에 하나는 결국 인간과 인간끼리에게 그런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옆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시편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아래에서 위로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행위와 구원의 행위
이것에 대한 반응과 응답이 참으로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 때마다 이 시편이 읽혀졌으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래 형식으로 하나님께 올려진 그런 것이 바로 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응답은 인간이 하나님께 향한 응답은 세 가지 종류로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시편을 읽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예? 감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감사. 또 아까 50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동희 50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50편이 탄식시라고 했잖아요. 탄식도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죠? 감사도 나오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나와요? 찬양.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과 탄식 이 세 가지가 이 시편의 응답의 어떤 그런 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시편은 문학적 양식으로 돼 있어요. 물론 뭐 아주 상당히 이렇게 시어로 돼 있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나 감사와 찬양과 탄식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건이 있다고 하는 경건. 그냥 화나서 마음대로 이렇게 짓거리는 얘기가 아니고 또 자기 어떤 순간적인 어떤 그런 감으로 그냥 그렇게 기뻤다 슬펐다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들의 진정한 믿음이 거기 있고 또 자신들의 삶의 자리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무엇보다도 탄원, 탄식 이것은 그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형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탄원 이것이 신앙적인가 불신앙적인가 한다면 어디에 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향한 탄원과 탄식이 불신앙적인 것 같다. 아니면 그것도 신앙적이다. 뭐예요? 네? 신앙적이다. 대부분 신앙적이다. 탄원과 탄식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신앙적이다. 제 의도를 생각하고 얘기한 거예요? 불신앙적인 요소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이렇게 탄원과 탄식을 하는 가운데 자기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그런 욕망도 올라오고 어떤 그런 욕정도 올라오고 이렇게 되니까 불신앙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다 불신앙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자기가 당하는 그런 고난 그 이유에 대해서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런 정말 악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왜 이렇게 씹혀가지고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 이유를 묻고 그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겸허하게 하나님 왜 나한테 대관절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기소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해보고 싶을 때 강동찬이 엄마에게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할 때가 있지 불평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엄마를 신뢰하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엄마를 신뢰하니까 엄마가 내 얘기를 들어줄 거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것을 얘기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실 것이고 내 모든 마음을 아실 것이고 내 상황을 다 터득하실 것이니까 내가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확고하게 믿는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기자의 탄식과 탄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부분을 잘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채로 내가 가고 있느냐. 이것을 분별하지 않은 채로 간다면 그건 죄로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로 라고 한다면 탄원과 탄식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아 나를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없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 이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탄식을 보면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이게 믿음의 사람인가? 뭐 영영 잊으시나이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깊은 그런 신뢰와 경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가서의 신학적인 의입니다. 우리가 아가서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인간적인 사람 얘기로 어떤 속된 그런 얘기로 우리가 이것을 치부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자손을 번식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어떤 그런 좋은 것들입니다. 정신적인 사랑, 또 영적인 사랑, 이것만이 고결하고 이것만이 참으로 그 의미 있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랑도 또 반대적으로 속되고 추하다, 이렇게 이거 정신적인 사랑만이 고결하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이교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할 수 없는 일체감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정신적인 사랑과 육적인 사랑 이것이 결코 양분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분의 관계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인간관이 바로 그런 관이고 히브리인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바로 그런 세계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가서에서 묘사되고 있는 인간들 사이의 사랑과 결혼은 그 자체가 아름답고 좋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바로 이것을 이 아가서는 그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와 자기 백성 간의 관계를 성경에서 남녀 간의 관계로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만 아니고 다른 곳도 있잖아요.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죠? 호세아서. 호세아서에도 그런 거잖아요. 그 간음한 자기의 부인을 계속 데려오라고 하는 거. 결국 그것은 결국 영적으로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게 하게 한 하나님의 그런 의도이시잖아요. 또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믿음 생활의 기준이 말씀이라고 할 것 같으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한 번씩 이렇게 다시 읽어보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내 안에서 그런 사랑들이 식어가고 있지 않는가,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아가서를 읽는 것이고, 또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 아가서를 또 읽어가는 것이고, 에베소서를 읽어가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사랑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새롭게 다시 한번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말씀을 보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사실 한국 교회에 예배를 많이 드려요. 그렇지 않아요? 주일에도 2번 내지는 뭐 큰 교회는 7번, 8번도 드리고
또 그리고 주중까지 하게 되면 전부 몇 번인지 아시죠?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와 또 어떤 데는 화요 기도회도 있다고 그래요. 수없이 많은 그런 예배 횟수 또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드림에도 불구하고 삶이 별로 바뀌지 않는다. 예배자가 예배를 그렇게 수없이 드리는데도 바뀌지 않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그 한계는 뭐냐? 예배를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냥 드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뭐 그것이 찬양이었든지 기도든지 아니면 탄원이든지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드리는 것으로. 사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그런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어요? 듣지도 않고 자기 혼자 응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것이 오늘 믿음 생활의 큰 어떤 오류라고도 할 수 있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시편 기자도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편을 읽어가면서도 이 시편 속에서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를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얼마든지 쭉쭉쭉 읽어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온 세상을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또 그것을 응답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행위 속에서 참으로 예배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찬송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은. 그러니까 이 예배의 중심이 이 시편의 중심은 어디에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향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야.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고 교회를 위한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을 향한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고 열심히 소리 높여서 그렇게 그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인간 중심의 예배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상달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어떤 무슨 뭐 예배 의식이나 어떤 문학적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또 은총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 임재에 대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또 모든 기도는 탄원과 간구가 아니라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고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또한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본문 풀이 또 무슨 경험 어떤 도덕적인 교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종말론적인 사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참으로 그것을 응답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 있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다시 한번 참으로 그 중심에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은 150편이 내내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자기가 신뢰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길이 열려지는 거죠. 그냥 매일같이 와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한다 또 기도한다 이것으로는 우리의 삶의 변화도 있을 수도 없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성장도 있을 수 없고 우리에게는 신앙의 의미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을 읽어 보신 분들 또 그리고 읽어 가실 분들 또 읽어야 될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주안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뭐 감사와 찬양과 탄식이라고 그랬는데 이 구조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어떻게 신뢰하는 자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꼭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